보세요. 아, 이게 김기현 선수가 나가면 요 타이밍, 요렇게 딱 시즈를 풀고 움직이는 이 타이밍에 김기현 선수도 이렇게까지 허무하게 당할 줄은 사실 전혀 생각도 그쵸. 못했어요. 김기현 선수도 한동안 시즌 모드를 하고 SB 앞에 세워놓고 베너스 띄워놓고 기다리긴 기다렸어요. 박지 선수의 병력들을. 네. 근데 박지 선수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김기현 선수도 기다리다 자신도 드랍십을 쓰기 위해서 드랍십을 더 잠시 후에 드랍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센터 쪽으로 전진하면서 나도 센터에 힘 실고 있어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나서 드랍십을 성공하려고 했는데 뭔가 너무 꼬여버려도 너무 많이 꼬여버렸습니다. 네, 김기현 선수 그냥 쓱 그러다 보니까 좀 살짝 보여줘야겠다라는 측면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가서 좀 조여야겠다라는 예, 이런 기분상 쭉 올라왔는데 박지수는 빙 돌려가지고 김기현 선수가 CG 지금처럼 CG 모드 풀고 전진하지 않더라도 옆에서 쳐서 탱크를 한 기씩 각기의 형태로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런 약간의 해프닝성으로 그렇게 맞춘 거죠? 아니 네. 그러니까 정말 풀밭에서 여유롭게 순진하게 풀 뜯어먹던 사슴을 네. 사자 한 마리가 덮치듯이 거의 그런 분위기로 그냥 박지수가 한 입에 네. 덜컥 집어삼켰어요. 김기현 선수도 드랍십을 준비하고 있었고 박지수 선수도 서포트 완성시키고 드랍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두 선수 다 드랍십을 쓰려는 타이밍 예, 그리고 나서 센터 쪽에서 누가 먼저 더 그리고 사실 김기현 선수가 예, 뭐 경기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이스 한기로 박지 선수의 본인 쪽으로 딱 갔더니 몰래 인기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센터 쪽의 병력들이 최소한 비슷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딱 진출했는데 박지 선수가 예, 미리 생각했었던 병력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정말 제대로 진치고 각도 재고 이러면서 경기를 했으면 그 병력 그렇게 박지수가 맞닥뜨려서 완벽하게 싸먹을 만큼 많은 병력 차이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예.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박지 선수가 분명히 리드를 잡고 나갔고 박지 생각대로 경기가 진행됐지만 이렇게 끝날 경기는 사실상 아니었어요. 그럼요. 그 박대호 선수가 보여줬었던 것처럼 다소간 불리할지라도 엄청난 공격성 막 몰아치고 그 고참 선수를 정신없게 만드는 이런 패기를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맞습니다. 네, 약간 해프닝. 네. 자 그러나 뭐 빨리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김기현 선수 입장에서 다음에 또 좋은 성적을 거두면 되겠고 자 그래서 두 번째 세트 1대0으로 크리스티오스터가 앞서는 상황에서 두 번째 세트는 과연 어떤 선수들이 맞춤을 이어봤나요? 박지수와 이어서 KT 로이스터 초반부터 힘 빡치고 테란으로 뭔가를 분위기를 만들겠다 확실한 에이스 이영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시즌도 4승 1패로 기록하는 가운데 중복맵 출전이 없었던 만큼 상대 팀에서 이영호 선수의 출전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아도 받기 힘든 이영호인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영호라는 101시즌 이영호 선수로 막는 게 정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아 진짜 다른 선수들 입장에선 도대체 이영호랑 싸우면 뭐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거야? 네, 이런 진짜, 생각이 들어요. 네, 삼성전자에서 이영호를 이길 만한 선수인데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 한 명이 나올까요? 네, 그 한 명이 누구죠? 나올까요? 나올까요? 예. 자, 삼성! 이영호를 잡으려면 송병구가 나와야죠. 나올 수 있는 카드 송병구가 그러니까 이영호를 잡을 수 있어서 이길 수 있는 카드는 송병구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네, 공식전에서 9대6으로 예, 이영호를 앞서고 있는 토스가 참 흔치가 않은데 도재욱 선수도 앞서지만 뭐 한경기 동률이군요. 동률 도재욱은 예, 송병구도 앞서고 있는 선수인데다가 비공식전 합쳐도 예, 이영호 선수가 좀 더 따라오긴 하지만 11대10 네. 송병구 앞서고 있고 요즘은 이영호가 조금 낫습니다만 하여튼 누적전적으로 송병구 앞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여러가지 포스면에서 솔직히 요즘에 이영호 상대로 해서 내가 내 플레이 100% 발휘할 선수가 누가 있냐고요. 그러나 송병구라면 뭔가 다를 것 같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김가을 감독도 송병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용호를 상대로 송병구를 내민 것도 그렇고 이 맵에서 아직 프로토스의 테란 전적이 0대0이긴 하지만 프로토스가 조금 더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 이유가 테란이 버티면서 삼캐스를 가져가고 뭐 업테란하고 그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고 예, 전체적으로 맵이 이제 개방 형태고 공격하는 선수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확실히 프로토스에게 좀 힘이 실리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송병호 선수를 이용호 선수 상대로 딱 매치업을 성사시킨 삼성전자 칸의 코칭 스텝에게 정말 대박이야.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진짜. 이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네. 얘긴데요. 네. 사실 이영호 선수를 소개할 때 멘트가 그랬거든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이영호 선수의 출전 그 맵인데 네. 지금까지 중복 맵 출전이 없었다는 말이죠. 다섯 번 출전할 때 같은 맵이 없었는데 아 아무데서나 나왔어요. 여섯 번째 출전이 똑같은 벤젠에서 딱 출전했는데 상대가 프로토스의 이영호다. 이거는 캠프 입장에서도 덜컹 겁이 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
뭐 아니, 우리 내... 팀에 우리 팀에 어 누구 스파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예, 덜렁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야 진짜 벤제 저도 이제 그랜드라인 같은 맵에서 이영호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원래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벤젠에서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참 못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송병구가 벤진에서 나오려고도 사실은 생각을 못했고 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맞습니다 네. 그것도 양 팀의 가장 핵심 에이스들 간의 맞대결 단 한 가지 좀 변수가 된다면 이영호 선수는 본인의 컨디션을 제대로 잘 간직하고 있겠습니다만 송병구 선수가 가장 최근에 또 국제대회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어제 입국을 한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연습면이라든지 컨디션 면이 얼마나 회복이 되었을까 하는 부분은 조금 걱정스럽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그 뭐 어느 정도 뭐 미국에 갔다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차 적응 부분에서 예, 조금 편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네. 예, 비행기에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예, 어느 정도 그 움직이고 예, 그런 상황이라면은 아무튼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닐 것이라 보고요. 네. 그래도 워낙 프로 뭐 기사에도 나왔듯이 프로리그를 중요시하고 프로리그를 정말 신경을 많이 쓴 송병호 선수이기 때문에 좋은 경기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프로리그 이 경기만을 위해서 또 준비를 했다는 송병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대를 해야죠. 이영호와 송병구가 만났는데 다른 얘기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경기로 바로 가봐야죠. 경기 가겠습니다. 자, 지금 캐스파 심판이 경기를 잠시 중단시켰죠. 자, 이용호 선수의 진영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가 중단이 됐는지는 아직 저희에게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영호 선수 쪽에 뭔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영호 선수는 그렇죠.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남은 음료수를 쫙 예, 완샷했습니다. 예, 뭐 상대가 아무래도 송병구 선수다 보니까 갈증이 네. 평소보다 약간 더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 이영호 선수 고유의 갈증이 또 있거든요. 네. 네, 예전에 그 사담을 나눴을 때 이영호 선수로부터 들었던 네, 듣고 참 정말 이영호 대단하구나 그러고 제가 이제 빙긋이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상대 전적 자기보다 앞서고 있는 선수들 적어놓고 있답니다. 아, 네. 아 리스트가 있군요. 블랙리스트. 네,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네, 하나하나 지워나가고 있다고. 아~ 네. 네. 이제 송병구 선수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네. 이기면은 비공식전 포함해서는 둘이 동률이 되는 거고 공식전은... 네, 공식전에서도 뭐 한 경기 만회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9대 7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공식전 리스트, 그럼 비공식전 리스트가 따로 있는지까지는 확인이.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야. 네, 듣고 보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네. 자, 이것이 그런 집념이 또 지금의 이영호를 만든 게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러니까 송병구 선수는 또 바로 예, 그것을 여전히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송병구 선수와 이영호 선수의 경기 다시 예, 재개가 됐습니다. 자, 어떤 부분인지는 저희에게 아직 전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바로 예,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겠고 경기는 다시 이어집니다. 아, 사실 이영호 송병구 양팀의 최고의 에이스들인데 예, 지금 위쪽에 송병구 선수의 프로브 그렇죠. 바로 예, 여섯 번째 내려오는데요? 프로브가 나오자마자 바로 예, 출발한 것 같죠. 네. 자, 일찌감치 나왔어요. 바로 만약에 그 상대 달립니다. 본진까지 가가지고 하는 전진 게이트 뭐 이런 극히 도박성이 강한 그런 수였다면은 뭐 거의 시작하자마자 나가는데 네. 그렇죠. 네, 그건 아니고 지금 그렇죠. 예. 4프로브 때나 5프로브 때 정도 좀 나가야지 전진 게이트가 어느 정도 성공 확률이 높은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본진에 이제 첫 번째 파일럿까지 건설을 했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게스러시 그렇죠. 게스러시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예. 거기다 이영호 선수의 SCB가 예, 송병호 선수의 프로브를 확인을 했거든요. 아, 예. 공룡이 네, KT 글자를 태우고 있네요. 삼성 필승. 아, 게스러시 들어갔어요. 자, 송병구 빠르게 보는 만큼, 예, 그만큼 정확하게 좀 더 정찰하고 게스러시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뭔가 괴롭힘을 좀 주겠다 하는 송병구의 움직임이었고요. 아직까지 게이트웨이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런 타이밍 자체가 어느 정도 그
전진 게이트를 하면서 올라오는 프로브 타이밍이랑 예, 비슷하기 때문에 뭐 이용 선수도 이번에는 그냥 게스러시를 당해주는 상황이네요. 네. 아, 이분들의 단풍놀이를 이용훈 선수가 책임지셔야겠네요. 자, 그러나 뭐 케이트 롤스터의 이영호는 늘 언제나 아, 팀의 1승 아, 가뿐하게 애결만 아니면 예, 저 선사를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애결이라도 뭐 이영호 선수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만나고 싶을 거예요. 아, 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싶을 거예요. 애결에서 또 송병구 선수를 만나서 그 7연패를 끊어낸다. 어, 정말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바라는 그림일 수도 있겠고요. 네. 지금? 예. 자, 집요하게 아, 송병구 선수가 예, 예. 예. 오, 예. 이용호 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고 싶지 않은 이런 포스인가요? 계속 어. 건드려봅니다. 이용호 선수도 이제 딴 데다 붙여놓고 예, 딴 일꾼 동원하면 되긴 되는데 어, 자존심 상 한번 계속 쏴봤던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예. 자, 게스까지 물어 물고서 예, 이게 파워업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예, 이럴 때는 뭐 게스 한번 채취하고 미네랄 한번 채취하고 게스 한번 채취하고 이렇게 약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 예, 마린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방법은 좀 지금은 힘들고요. 무리수죠, 무리수. 예. 네. 자, 살짝 한번 빠져보고 그리고 멀티하는 것도 정확하게 그렇죠. 체크합니다. 네, 영호 선수 입장에 LCB 정찰을 통해서 근처의 뭐 전진 건물들은 확인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게스러시 당하고 나서 바로 안마나 커맨드 들어가주는 모습이고요. 네, 양 팀의 핵심 에이스들끼리 만나는 이 어, 맞대결이 성사가 참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 야 안마당까지 게스러시 하고 갔어요. 네, 이럴 때는 그냥 저 마린들이 그냥 본진 쪽에 있는 예. 어시뮬레이터를 예, 파괴시키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데요. 희한한, 이, 예, 이거는 그 이영호 선수가 지금 정찰이 굉장히 늦지 않습니까? 어, 송병구 선수의 거의 트릭, 뭐 겹쳐진 트릭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느낌도 강합니다. 그 안마당과 이 본진 게스 채취가 늦어지자 예, 안마당을 빨리 먹었더니 안마당에도 게스 러시를 하네. 취소. 예, 이러면 이영호 선수가 송병구 선수가 테크 트릭을 만약에 빨리 올리고 있다면 테크 차이가 아주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겠구나. 네. 예, 이런 이제 걱정을 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미네랄을 좀 200을 예, 모아가지고 게스통 두 개를 갖다 동시에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압박감을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예, 상황인데 송병호는 멀티를 따라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원래는 정말 강력한 선수 둘이 정말 호적수이고 강력하고 이런 선수 둘이 붙었을 때는 게스러시를 성공하고서는 일단 태클을 토스가 빨리 올리고 보는 게 네. 테란 입장에서는 더 무섭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것을 또 이용호 선수도 정찰을 했기 때문에 상대가 안마당 가져가고 있구나. 다 파악이 됐어요. 자, 아, 팀에 사실 박정석 선수가 군대 가기 전에는 애기였던 예, 이용호 선수가 그렇죠. 이렇게 아, 네. 팀의 최고의 에이스 뿐만이 아니라 예, 전체 프로게이머들 중에 최고가 돼서 있다. 아, 물론 네. 예, 이거 보는 박정석 선수의 감개도 예, 무량할 거예요. 그리고 뭐 영호 선수도 어느 정도 그 프로게이머의 그 예, 롤모델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 그 프로게이머의 어느 정도 예, 프로게이머가 앞으로 자세 예, 프로게이머 가져야 될 자세 뭐 그런 부분에서 박정석 선수를 굉장히 존경하고 있다고 그렇죠, 어, 기사에서 그렇죠. 본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자, 본진 쪽에 팩토리 자, 초반부터 두 번이나 게스러시를 하면서 송병구 선수는 이영호를 흔들기 작업을 초반에 했던 거고요. 네, 두 번째 팩토리는 사실상 약간 떨어뜨려져가지고 좀 안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데 조금 보란 듯이 예, 일부러 그 심리전을 건 듯한 이런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시즌에 정말 뭐 박용캐스 말씀하셨듯이 맵을 전혀 가리지 않고 여기에서 마구 출전을 했던 이용호 선수인데 자 벤젠에서 과연 송병구를 꺾을 전략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두 선수 다 지금까지는 정말 눈치 싸움만 하고 제대로 싸워보진 않았어요. 네. 예, 정말 워낙 고수들끼리의 경기고 1합 승부로서 뭐 정말 승부가 끝나는 그런 상황이 잘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눈치 싸움만 보고 최대한 자원 많이 먹고 이후의 힘싸움 대비 그것들만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영호 선수가 먼저 선택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미네라 멀티를 이영호 선수가 가져갔을 때 너무 개방 형태다 보니까 수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멀티 먹고 자원 채취 좀 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프로토스가 좋은 싸움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안마당을 가져가고 나서 타이밍을 가져갈 확률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영호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즌 다승왕을 차지했던 이영호 선수인데 일단 무조건 일단 애결에서의 부분은 일단 하늘에 맡기겠다. 그리고 네. 경기 내에 집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네. 했어요, 이영호. 사실상 이영호 선수의 첫 우승인 바카스타 리그 2008 바카스타 네. 리그 첫 우승했을 때 송병구 선수가 지금 박용호 해설위원이 말씀드린
예, 그런 식의 이영호 선수의 플레이에 많이 당한 바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송병구 선수는 이영호 선수 상대할 때 일단 살짝 찌르셨고. 네. 네. 예, 꼭 찔러봐야. 아래쪽에. 예, 이영호 선수가. 네. 멀티 먹었지만. 예, 병력이 집중하고 있는지. 예, 요런 거를 갖다 오늘도 가늠할 수가 있어요. 네. 시즌 모드가 되기 전에 혹시라도 탱크가 이제 드래곤에게 잡힐까봐. 그렇죠. 배럭 사례에서 탱크를 딱 컨트롤해주는 이영호 선수에게 아주, 세심한 컨트롤도 돋보였어요.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네. 네. 아, 참. 아, 그러나 정확하게 송병구 선수도, 눈치를 채고, 그리고 드래곤들 뒤로 뺐습니다. 네. 딱 4드라군일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4드라군이 딱 두 번 쏘게 되면 탱크가 한 번에 잡히게 되는데, 탱크 에너지가 이제 150이고, 드라군이 한 번에 이제 공 던질 때가 20 데미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 네. 딱 그렇게 되는데, 그때 타이밍을, 넘기기 위해서 딱 배럭살에,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만큼의 허점도 보이지 않는, 최강 플레이, 이영호 선수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커맨드 센터 하나 더 짓습니다. 네, 건물 바이케이트를, 네, 뭐 이용을 해서 탱크를 조금 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이제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그 앞에 건물 바리케이드 중에 하나가 또 벙커다 보니까 네. 벙커가 아니라 그냥 이것도 일반 건물이었으면은 만약에 옵저버리 시야 확보되면 쑥 들어가고 점사에서 두 개 잡을 법도 한 그런 위치예요 지금. 아, 이영호 선수 대단한데요. 제가 이 맵 설명할 때도 프로토스 테란이 좀 약간 힘들어 보입니다. 그 이유가 이용호식 버티기, 이용호식 업그레이드 테란이 좀 상당히 어려운 맵이에요. 미네랄 멀티 가져가게 되면 수비하기 너무 힘들어요. 예. 마치 저한테 나는 절대 그런 거 통하지 않아. 힘들어요. 그거 뭐가 힘들어요? 그런 말 하는 것처럼 커맨드를 앞에 대놓고 건드라고 있어요. 이거 요거 몰랐지롱. 네, 하는 거죠. 예. 아, 해설자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선수가 더 잘 알아요. 이러면서 경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뭐, 네. 뭐, 그거를 뭐, 몰랐지롱이라는 뭐, 느낌보다는 예, 나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아, 바이! 네, 약간 그런 건데. 네. 아. 근데 사실상, 이 맵 말고 그 이카루스 맵에서 그 도재욱 선수한테 이영호 선수가 사실 상패할 때도. 물량으로. 어떤 그 맵이 그 지난 시즌과는 그 형태, 구성들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그 수비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밀린 감도 있긴 있어. 지금 스타게이트 일단 올라갔고요. 드래곤들은 사정으로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상태인데. 예, 미리 그렇다면. 업그레이드를 좀 눌러주고 스타게이트가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캐리어죠. 캐리어예요. 미리 준비한다는 그림인 것 같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템플러 아카이브가 이제 올라가면서 스타게이트를 올려야지 건물들이 좀 비슷하게 이제 완성이 되면서 아비터 건물을 딱 올릴 수가 아니,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지금 뭐 공업 내지 방어물 눌러 놓은 상황인데 아비터 공업을 해주는 경우도 한번 보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네, 그게 나오긴 나왔지만 송병구는 그럴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또 유리한 상황에서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아비터 공업 눌러주는 그런 플레이는 아 그리고 이영호를 상대로 예 그런 식의 널널 예 심지어 이렇게 표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캐리어예요 캐리어예요 그렇죠 어쨌거나 이 타이밍에 이제 테란이 멀티를 가져가게 되면은 수비에게 상당히 까다로운 반면 부분이 있었는데 그 송병호 선수가 이제 스피드업 질럿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캐리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영호 선수의 미네랄 몬트는 지금 당장에는 성공적이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일단 5시쪽 멀티도 쭉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송병호 선수 캐리어를 모을 수 있는 자원을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상 유닛으로 어떻게 승부를 내보자 그리고 아비터를 기술적으로 활용하면서 아비터 기술적으로 활용해봤자 그것도 어쨌건 기본은 지상 유닛 가지고 싸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야 이거 승부가 안 나는구나 힘들구나 해가지고 뒤늦게 캐리어 간 선수들이 이영호 이기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나 송명구 선수가 캐리어 가지고 이영호를 이기는 경우를 갖다가 간혹 보여주는데 지금처럼 허를 찌르는 형태로 빠르게 캐리어를 모으고 아하. 이영호 선수가 송명구 선수의 캐리어가 일정 숫자까지 모일 때까지 그걸 잘 몰랐을 때는 네. 종종 더 잘 통합니다. 아주. 자 그리고 이영호 선수의 벌처가 여기저기 움직여 다니는데 일단 그것을 송병호 선수가 정확하게 마크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이영호 선수가 스캔으로 캐리어로 확인한 것 같고요. 네. 머신샵이 돌아가는 모습으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골리앗을 생산하면서 이제 쭉쭉 치고 올라가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벌처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벌처가 그렇게까지 큰 활약을 펼치지는 못했어요. 아 근데 쥐지 못한 탱크들이 여기 이렇게 줄지어 있는데요. 빨리 빼야죠. 이영호 선수가 아예 그냥 공격을 가지 말고 그냥 11시 쪽에 추가적인 커맨드를 가져가면서 캐리어가 뜨더라도 그냥 힘나면서 봤어요? 예, 보긴 봤네요. 봤어요? 상대 주겠어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네요. 네, 자 인구수 133 정도고요. 내가 그렇게까지 캐리어를 늦게 발견한 것은 아니야. 네. 이런 정도 이영호 선수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뭐 동상이몽인 거죠. 송병구 선수는 내가 안 들켰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드래곤으로 한번 툭 찔러본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나 이영호 선수도 눈치가 백단, 본인이 인정한 눈치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이영호 선수도 상당히 눈치 빠르게 예, 스캔으로 확인해주고 그러면서 추가적인 11시 멀티를 가져갔는데 그것을 또 이제 파일런을 건설해놨지 않습니까? 11시 쪽에.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또 그 12시 반 지역에 예, 넥서스를 또 가져가주고 있는 송병구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일단 캐리어가 활약하고 그 전에 이영호 선수는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한번 예. 아, 찔러보는 플레이에 그런데 또 송병구 선수는 당하지 예. 않지요. 양 선수가 두 선수가 그 정말 멀티도 계속 차근차근 잘 먹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영호 선수는 업그레이드, 성병호 선수는 캐리어 계속 차근차근 준비해가고 있는 와중에 이영호 선수의 벌처가 유독 좀 많이 잃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네. 네, 그런 부분으로 볼 때 미세하게나마 네. 성병호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좀 들고요. 거기다 이제 성병호 선수가 아, 지금과 같이 같은 타이밍에 캐리어를 준비했는데 제일 그 테란의 플레이가 두려운 것은 방금 전같이 벌처들이 활동을 하고 일부러 털리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캐논은 원래 다수를 지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근데 송병구의 캐리어가 다른 선수의 캐리어와 다르게 테란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졌었던 몇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캐논을 극소화하는 가운데 병력만 가지고 테란의 벌처 그리고 어떤 이 골리앗 탱크 조합과 어떤 신경전을 펼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캐리어를 모으기 때문에 그 캐리어가 자 근데 지금은요 캐리어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주력 병력으로 여기서 맞닥뜨려 싸울 그렇죠. 필요가 있나요? 네, 여기서는 그냥 어느 정도 질러 서머만 해주면서 바로 빼주는 것이 더 나아 보이고요. 네, 테란의 병력들이 다 그 위쪽 라인 쪽에 그 자리를 잡았었기 때문에 송병 선수 오히려 빈지 터리를 어느 정도 좀 시도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데요. 지금 정면 싸움하면 프로토스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림. 이제 캐리어 나옵니다. 네. 자, 근데 이 캐리어가 합류되면 또 그림이 달라져요. 출격하는데 바로 나섰기. 예. 네. 네. 여기서 이제 팽팽하게 대등하게 싸우는 가운데 드라곤 비율 네. 깨지면 안 돼요. 지금요. 자, 근데 네. 너무 섣부른 싸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 다섯기가 이영호 선수의 멀티를 털러 갔다든지 본진으로 가면 그게 더 최악의 상황이겠다.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이영호 선수 이 캐리어를 이리 불러들인 게 그나마 다행이긴 해요. 근데 골리앗이 지금 이영호 선수 제압을 나가면 안 되고 그 전에 드래곤이 너무 일찍 녹았어요. 캐리어 또 한 기 잡혔어요. 이영호 선수가 정말 컨트롤 꼼꼼하게 해주면서 캐리어 한 기 딱 잡아냈고요. 캐리어 인터셉트가 풀로 다 찬 상황이 아니고 그렇죠. 업그레이드도 아직까지 캐리어가 01업 메카닉 병력이 이제 02업 방위업이다 보니까 네. 네. 네, 아직까지는 근데 그건 병력... 있거든요. 어쨌건 골리앗들 제대로 다 제압 싸움을 하면 탱크는 공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싸워야죠. 프로토스는 지상 병력도 맞대응을 해주면서 매치 몇 걸 해주면서 그리고 네. 캐리어가 싸워야 되는데 근데 지금 프로토스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지금 지상 병력의 그 비율 자체가 특히 드라군의 비율이 완전 무너졌다는 것이 그렇죠. 송병수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네. 제거를 못하잖아요. 골리앗들이 네. 쌩쌩하게 다 남아있어요. 네, 게다가 이영호 선수가 지금 팩토리 숫자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 엄청난 숫자의 팩토리에서 회전력에서 자신이 있다 보니까 예, 어떤 그 송병구 선수의 드래곤 비중이 좀 무너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건 질럿 드래곤 캐리어 이렇게 같이 싸웠을 때 그 질럿 드래곤에게 내 지상 유닛들 좀 잃어도 캐리어만 모이지 못하게 하면 내게 승산이 있다 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것이 지금까지는 제대로 적중에 들어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 캐리어들이 가서 이영호 선수의 멀티를 계속 괴롭히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주력 병력이 없어요. 프로토스가 아니, 어느새 이영호 선수가 맵의 절반은 멀티를 다 가져갔네요. 그러니까요. 지금요. 이러면 이영호 선수는 정말 팩토리가 불이 나게 예, 병력들 쭉쭉 뽑아낼 수 그렇죠. 있습니다. 게스트 여유가 있기 때문에 035 방위업은 정말 시간 문제일 뿐이고요. 지금은 더군다나 캐리어가 이제 단독 행동을 하기에도 골리앗 숫자가 어느 정도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딱히 캐리어가 막 커맨드만 1.4를 해서 맞지는 그런 선택을 캐리어 지켜야 돼요. 캐리어 지켜야 돼요. 자, 캐리어 잃으면 송병구 선수의 미래도 같이 없어집니다. 이거 인터셉터가 남아나질 않는데요. 네, 인터셉터도 그렇고 네, 이렇게 본체도 뭐 적당히 좀 얻어맞은 캐리어들이 좀 있고요. 그렇죠. 네. 사실 지금 송병호 선수가 여기에 완전히 힘을 실고 그리고 멀티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테란의 멀티를 저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이거 그냥 공짜로 다 가져가네요. 진짜 이건 뭐랄까 신이라 불리는 자의 위험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이영호 선수 내가 알고서 당한 캐리어에는 절대 지지 않아 를 보여주기 위한
경기 같다는 생각이 지금 살짝 들거든요. 아, 특히나 애견 아니기 예. 때문에 무조건 나는 이겨. 거의 그런 아 병력이 쏟아져 나와요. 그쵸, 맵을 전체적으로 장악 맵 전체적인 장악 능력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호 선수가 많이 앞서고 있고요. 예, 성경 선수가 지금 다시 또 뭐 빈지털이 가는 척 하면서 이제 아래쪽 라인에 유닛을 좀 배치시켜 놓고 있는데 이용호 선수의 병력들이 성명호 선수의 병력들을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냥 가도 되겠는데요. 이용호 눈치 안 보고 캐리어 네. 어디 있는지 신경 안 쓰고 그냥 들어가도 네. 되게 그 정도로 많아요. 네, 게스 쪽에 조금 더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템플러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면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좀 들긴 드는데 와 지금 골리앗 네.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 있는 골리앗들이 정말 무섭긴 무섭거든요. 네. 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네. 손병우는 이 캐리어로 뭔가를 해내야 됩니다. 네, 악트 캐리어가 많이 모이긴 모였고요. 그렇죠. 아니, 아래 병력으로 네. 골리앗을 제거하면서요. 그렇죠. 캐리어로 탱크만 딱 1.4를 좀 해주면서 질럿들이 많아요. 아래쪽에서. 네. 자, 이러면 탱크들은 달라붙었어요. 자, 추가 병력 이용호 선수 쪽에서 계속 오고 있는데 합류되기 전에 먼저 끌어야 돼요. 예, 네, 예. 네. 그 송병구의 추가 병력들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제거했죠, 네. 제거했죠. 네. 일단은 그 성병호 선수 추가 병력이 도착하고 나서 싸워줬고 네. 거기다가 이용호 선수의 추가 병력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각개격파를 시켰다는 측면에서 성병호 선수의 공격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요. 네. 넥서스 자체를 네. 지켜내긴 했지만 네, 일꾼들은 꽤 당했고요, 상했고요. 네, 지금 가서 성병호 선수도 이용호 선수의 어떤 자원 채취에 좀 차질을 빚게끔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네, 아, 캐리어기 또 떨어졌고요. 자, 그래도 지상 병력이 힘을 조금 더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송병구도 지상 병력, 드래곤 질러들이 달라붙고 그리고 캐리어! 아, 하나 더 잃었어요. 네, 캐리어를 정말 지금 상황에서 캐리어가 지금처럼 한 개씩 안 잡혔다고 한다면은 분명 송병구 선수가 엄청 유리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호 선수가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캐리어 한 개씩 계속 잡아주다 보니까 그렇죠. 프로토스가 정말 잘 싸워주고 네. 있는데도 완벽하게 유리 이런 상황을 계속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완벽하게 정도가 아니라 과연 송병구가 유리한가 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송병구 선수가 차곡차곡 캐리어를 쌓을 수 있었다고 하자면 템플러가 벌써 나왔을 겁니다. 예, 지금 캐리어가 차곡차곡 뭐 잃지 않고 계속 온전히 쌓였으면 한 부대 가량 됐거나 한 부대 넘었을 테고요. 그랬다면 템이 나왔죠, 자원상. 그리고 그렇게 모여있는 캐리어에다가 템플러까지 보강해가지고 싸움을 해줄 수 있으면 질려질 수가 없죠, 송병구가.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캐리어가 단독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이템플러가 이미 보유된 거 아닌가요, 지금요? 예, 지금 이렇게 캐리어를 싸우고 있을 때 테란의 병력들이 이제 치고 올라 위로 올라와 버리면은 지상 병력 질러 드래곤만으로 수비하기 좀 까다롭거든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네. 인사 나왔어요. 네. 자 이렇게 됐다면 그림이 분명히 또 달라집니다. 본진 이영호의 팩토리 지역을 계속해서 집중 공략하는 송병구. 네, 아 좀 그 이대로 뭔가 지지부진 진행이 되면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송병구 선수가 네. 네, 다소 이제 배짱을 부리는 심정으로 캐리어를 어떤 단독 운영을 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했었거든요. 네. 네. 확실히 박용 해설위원의 예측대로 템플러가 정확히 나와 있고 야 이 한 번의 싸움에서 템플러가 얼마나 활약을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예, 그림은 만약에 그 테란의 병력이 괴멸이라도 가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용호 선수의 병력들이 지금 한 곳에 뭉쳐져 있어서 이 프로토스의 병력들과 싸워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나뉘어져 지금 있어요. 예,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테란의 병력들이 각계격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들어가나요? 자 송병구 이 템플러들을 정말 예 아 금이야 오기야 잘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금 저 12시 넥서스 파괴되는 것보다도 지금 이 한타 승부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요. 테란의 주병력, 그렇지, 여기요. 네. 여기에 집중 사이오닉 스톰이 꽂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요, 네, 송병구. 자, 그러면 네. 사이오닉 스톰 이쪽에 골리앗의 머리 위로 집중 들어갔죠. 근데 너무 잘했어, 이 자, 뒤쪽으로 더 빠집니다. 탱크들의 숫자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나요? 자, 골리앗 같이 싸우고 있는데요. 예, 예. 뭐, 이 탱크들이야 시즈 모드도 하고 있으니까 온전하게 얻어맞고 막 이러긴 했습니다만. 골리앗들은 나름 잘 피했어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주력 테란의 병력을 거의 많이 괴멸시켰어요. 그렇죠. 네, 이호 선수는 뭐 100%의 지금 병력 모든 병력들과 같이 싸워준 것이 아니라 거의 한 40% 이 정도 50% 그 정도 선에서 싸워줘서 예, 비슷한 싸움을 펼쳐줬던 것이고 그렇죠. 추가 병력 모든 병력들 다 끌어모아서 싸우게 되면 네. 이건 이용호가 더 유리하고요. 네, 이용호 선수가 밀어붙이고 있었던 장면에서 템플러 살려야죠. 네, 만약에 이용호가 밀어붙이고 있던 장면에서 템플러가 갑작스럽게 튀어났다면 이용호라 할지라도 엄청나게 스톰 잡아받았을 테고 네. 예, 병력들이 박살이 났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용호 선수는 템플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요령있게 싸웠거든요. 그럼요. 네. 자, 그리고 추가 확장이 전혀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영호는 계속해서 병력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지금 상황이 이제 사케스인 상황인데 유닛들 뭐 메카닉 공업도 이제 공사만 방위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업그레이드에 투자할 자원도 필요 없어요. 병력만 계속 생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영호는요. 나오면서 명품들이 쭉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림의 이영호는요. 자, 사이오닉 스톰으로 이 병력이 아니라 정말 전체 주력 병력에 꽂혀야만 송병구에게 희망이 있는 건데요. 그렇죠. 송병구는 지금까지 모든 병력들을 다 동원해서 정말 좋은 힘으로 계속 펼쳤는데 이영호는 100% 최선을 다한 네. 전투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까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내 100%가 아니라 40%만 갖다 쏟아부어도 송병구와 맞대결이 된다. 그렇죠. 네. 네. 송병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90%, 100% 모든 병력들을 쏟아 부으면서 좋은 전투를 펼쳐줬던 거고 이영호는 처음에는 30%, 40%, 50%, 60%, 70% 지지를 받아낼 때는 100% 병력들을 다 보내겠죠. 지금 정도 보여준 송병구 선수의 운영이었으면 토스가 지는 게 이상할 정도로 송병구 선수는 거의 정말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럼요. 사실 이영호 선수가 모르다가도 순간 대처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경기, 이기는 경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미리 알고 대응하는데 어떻게 지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영호 선수가 오늘 보여준 정말 대놓고 커맨드가 몇 개입니까? 네. 앞마당부터 시작해서 미네랄 멀티, 11시 멀티, 프로토스가 뻔히 보고 있는 대로 네. 그 앞에다 커맨드 짓고 해서 이번 경기를 승리를 나누는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아, 이영호 정말 대단하네요. 캐리어의 엄친아예요. 이렇게 모여있는 캐리어를 가지고 이영호 선수의 골리아트를 막 상대를 해가지고 캐리어들이 방금 전에 전투에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그 성과로 역시 모인 캐리어는 무섭다. 커맨센터 하나 파괴하는 효과도 올리고 네? 근데 이영호 선수의 그 팩토리가 한 바퀴 두 바퀴 휙 하고 돌아가서 골리아트 또한 두 무대 이렇게 쌓이면 그래도 송병구 선수가 지금 6시 반 확장기지를 깨뜨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고요. 그럼요. 어쨌거나 이영호 선수의 브랜드 뉴한 가장 새로운 멀티였었기 때문에 그럼요. 그 자원줄이 제일 오래가는 자원줄 아니었겠어요? 네. 자, 그러니까 송병구 선수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 캐리어를 가지고 확장 이런 식으로 지연을 시키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캐리어로 좀 시간을 끌면서 테란의 병력들이 한 곳에 뭉쳐있지 못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을 팩토리를 건드려서 일정수의 그 골리앗들이 이쪽 지역에 수비하러 오게끔 만들어주고 여기 싸워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이번에 달려갔어. 자, 골리앗들 머리 위로 100% 꽂혔거든요. 이건 이영호가 잡는다 막 이런 그 느낌까지 몰아쳤는데 예? 여기 팩토리 지역 장악해버리면 얘기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다. 이쪽으로 골리앗들 빨리 보내서 수비 일단 해야겠는데요. 이영호 여기서 이영호 선수가 사실상은 밀어쳐가지고 그래 레일리전 해보자 이렇게 배짱있게 경기를 펼쳐야 되는데 테플러들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진격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테플러들 또 합류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그 송병호 선수도 이 병력들을 좀 회군시키게 하기 위해서 캐리어 계속 건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호 선수는 거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오히려 전진하면서 캐리어가 이쪽 와서 수비해라.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야, 여기는 거의 탱크들 전멸이에요. 자, 문제는 캐리어는 계속해서 이영호의 본진 팩토리의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끊었어요. 이렇게 해주면서 송병구 선수가 닥테플로 한 서동이 뽑아갖고 12시 쪽 멀티에 귀찮게 막 그렇죠 질러드려도 됩니다. 네. 자, 여기저기 그렇죠. 동서남북 테란의 집중력이 쌓이지 못하도록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플레이. 이영호 선수의 그 마지막 멀티 두 곳에 자원 채취에 어느 정도 피해만 줘도 필요가요. 이쪽 측에 질럿이 어느 정도 12시역의 쪽에 피해를 어느 정도 적당하게 줄 수는 있겠지만 확실하게 커맨드를 파괴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어도 된 탱크들이 전진한 이 지역은 여기 넥서스 파괴되면 너무 큰데요, 송병구. 맞습니다. 이거를 지키고 그리고 그 자원력을 바탕으로 송병구 선수가 버텨야 되는데 저 지역을 파괴당하게 되면은 캐리어가 인터셉터를 채울 자원이 부족할 없습니다.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자원줄이거든요. 송병구에겐 마지막 남은 젖줄인데 이거 놓치고 나서는 말씀하신 대로 캐리어 운영값도 못 벌어요. 송병구 선수의 남은 자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 만약에 돈 400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넥서스를 다시 붙이기에는 지금
네, 이영훈 선수의 자원, 자 멀티가 이제 돌아가는 멀티들이 두 곳이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400원 있다 그러면은 템플러 8개 찍고 네. 그냥 공격하는 것이 지금, 훨씬 나아 보여요. 네, 지금 드래곤들이 별로 나오지 않고 뭐 질럿들이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템플러들이 우글우글 왕창 모여 지금 나왔다고 하거든. 네. 송병우 선수도 자원이 지금 완전 마르진 않았겠지만 마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인터셉터를 채우는데 미네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예 미네랄을 얼마 안 먹는 템플러를 자 콜리아 더 왔어요. 콜리아 더 왔어요. 사이오닉 스톰을 쓸 수 있는 템플러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이영호의 병력. 네, 인터셉터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네, 본체도 줄어들고 인터셉터도 줄어들고 도와줄 지상 병력이 없네요. 네, 그러네요. 캐리어가 정말 도로 초라해 보이기는 정말 처음인 네. 것 같습니다. 좀 네. 지상군 친구들만 한 무대만 있었다고 한다면 친구가 없다 외로워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오닉 스톰을 사용하는 템플러 그 다음에 골리앗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 템플러 순수하게 캐리어 그 다음에 캐리어 플러스 질템은 없어도 되니까 템플러 이런 조합이 그렇게 강한 조합으로 인정받지 가장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스톰을 쫙쫙 맞아가지고 HP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그 병력들이라 할지라도 그 병력들이 숫자 자체가 많으면 캐리어는 아하. 캐리어는 여러 개가 있어도 한 개씩 줄여요. 그럼요. 예, 네. 골리앗들이 있어야 막타를 쳐가지고 우르르 골리앗들 아, 이 급족 같은 템플러들 벌처 한두 개 이렇게 다 가면 안 되는 건데요, 송병구. 저 템플러가 정말 예, 일단 골리앗 한 다섯 개, 여섯 개씩 좀 마크를 해줘야 될 하이 템플러들인데 아, 벌처에게 저렇게 당하다 보면은 네. 답이 없죠. 프로토스 입장에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그 400원 모아서 뽑은 템플러 같은데요. 그렇죠. 모든 전 재산 예, 주머니 탈탈 털어서 지금 저 하이 템플러 생산한 건데. 그러게요. 예, 이제 더 이상 혼날 것도 없어요. 야, 이러고 나서 이제 이영호 선수는 이제 판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내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예, 송병호 선수의 뭐 지금부터 송병호가 추가 멀티를 한다라고 하면은 가져갈 만한 이제 두 군데의 멀티 릴레이하고 있는 걸 이영호가 봤기 때문에 네. 마음이 급하지가 않습니다. 이영호 별로. 예. 그 릴레이하는 애들만 잡아줘도 또는 인터셉터만 잡아줘도 이 캐리어는 깡통 되겠구나 그렇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송병호 선수가 뭐 컨트롤을 정말 잘한다고 하더라도 골리앗으로 본체 한번 때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홀드만 누르더라도 그 캐릭터 계속 때리거든요. 네. 네, 그런 뭐 세심한 컨트롤을 통해서 캐릭터 한 개씩 다 줄이고 이제는 뭐 4개 남은 그런 상황이네요. 아, 참 예. 힘이 계속해서 약화되는 송병구입니다. 여러모로 최근 들어서 이영호 선수가 많이 뭐 이기고 있고 따라잡고 있고 송병구 선수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또 뭐 개인 리그 결승이라든지 사실 송병구도 예전에 이겼던 거지 최근 들어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예, 참 그 테란으로 플레이하면서 프로토스가 캐리어를 띄울 때 조바심 한번 예, 안 느껴본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테란 유저라면 예. 그리고 굉장히 좋았던 경기도 캐리어 뜨고 나서 역전패 숱하게 당했을 테고 정말 저런 식으로 모인 캐리어 운영하면서 템플러 쓰고 예, 완벽하게 지상유인까지 뽑아갖고 쓰는 이런 송병구를 이렇게 운영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진짜 테란 유저들은 알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정말 신이 내린 예, 프로게이머라는 타이틀을 이영호 선수에게 붙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의 다승 1위 뿐만이 아니라 이번 시즌도 역시 그렇게 다승 1위를 향해서 쭉쭉 달려가고 있는 이영호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영호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송병호 선수를 뭐 출전시킨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했었고 거기다가 맵 또한 네, 이영호 선수의 그 절반성 그런 거를 못하기 위해 이것저것 장치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놨어요. 맵도 그러니까요. 맵도 장치를 만들고 모든 부분에서 이영호 선수에게 정말 지금 현 상황에서 최악의 조건들을 정말 다 만들어놔도 이영호 선수 그걸 다 뚫어내고 승기를 거두게 되면 이영호 상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까? 못 이기나 본데요. 예, 모든 조건이 최악이었고 상대방이 송병구였는데 예, 중반까지 별 무리 없이 캐리어를 다섯 개까지 모았고 진짜 이것보다 최악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왜? 이영호니까 그렇습니다. 자, 2대0으로 KT로스터가 앞서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서 분위기를 좀 바꿔야겠습니다. 삼성전자 컵 세 번째 세트 그랜드라인에서는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